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의 사용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호르몬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살이 찌거나 살을 빼지 못하는 이유는 탄수화물을 1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인슐린 호르몬 때문이고, 지방을 사용하기 위해선 글루카곤을 잘 활성화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최근에 많은 언론이나 방송에서 탄수화물의 위험성과 인슐린 호르몬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서 그런지 이 호르몬들의 영향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더라고요. 비만의 주범이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이고 의지부족이 아니라 호르몬 때문이라는 것을요. 키토제닉,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 이외에도 영향을 받는 또 다른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호르몬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통해서 식이장애를 극복하고 더 건강한 마인드와 에너지 사용 구조를 갖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인가를 맹렬히 좋아해 본 적 있나요? 저는 한때 술을 정말 좋아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음주를 했던 사람이었고, 테니스 치는 것도 좋아해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테니스를 쳤던 적도 있었죠. 이런 저에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무언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 증상을 중독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독 증상은 도파민 호르몬과 관련이 되어 있죠. 중독을 일으키는 안 좋은 호르몬이냐고요? 일단 색안경 없이 이 호르몬을 한번 살펴볼게요. 도파민은 뇌에 즐거움과 쾌락을 전달하는 호르몬으로, 특정 행위에 대한 호감과 쾌락을 발생시켜 계속해서 그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되도록 합니다. 계속된 단련을 통해 멋진 퍼포먼스를 보이는 운동선수,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마라토너, 에베레스트 산을 끝내 정복한 클라이머까지, 행동에서 고통을 잊게 하고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없다면 이런 성취와 결과는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하지만 도파민은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에도 분비됩니다. 맛있는 빵과 달콤한 초콜릿을 먹었을 때 저절로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 행복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탄수화물이 땡기기도 하고요. 바로 그것이 즐거움을 담당하는 도파민의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왜 탄수화물을 먹으면 도파민을 분비할까요? 다시 말해, 왜 탄수화물과 달콤한 음식을 계속 많이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과거 탄수화물이 인류 생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을에는 달콤한 과일과 곡식이 풍족하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추운 겨울과 배고픈 날들을 맞닥뜨리게 되겠죠. 겨울을 대비하여 최대한 많이 먹어둬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뇌는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쾌락을 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분비된 도파민의 힘으로 가을에 달콤하고 맛있는 탄수화물을 탐닉하고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었죠. 결국 도파민의 분비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에 탄수화물과 당분이 귀했던 시기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사회에는 달콤한 당분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음식을 섭취한 뇌는 계속해서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의 뇌는 과도한 도파민에 노출되는 것을 막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를 줄이는데, 그 결과 동일한 쾌감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파민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기존과 동일한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탄수화물을 먹고 싶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는 악순환입니다. 식이장애라는 질병의 출발점이죠. 이러한 도파민과 함께 탄수화물 중독과 식이장애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포만감과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렙틴 호르몬은 몸속에 존재하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그렐린은 위점막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의 시상하부라는 조직에는 이러한 호르몬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서 렙틴을 감지하면 배가 부르구나, 그렐린을 감지하면 배가 고프구나를 판단하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이 호르몬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배가 고프면 위의 점막세포에는 그렐린이 분비되어 배가 고프다고 느낍니다. 지방세포에서는 렙틴의 분비를 줄여서 포만감을 줄이게 되죠. 반대로 음식을 먹게 되면 위의 점막세포에서는 그렐린의 분비를 줄입니다. 서서히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되죠. 반대로 지방세포에서는 천천히 렙틴을 분비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처럼 포만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식이장애를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과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정상적인 규칙을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인슐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뇌의 시상하부에서 렙틴을 감지할 수 있는 비율이 약 60% 수준 감소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렙틴과 비슷한 경로로 뇌의 시상하부 조직에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렙틴을 잘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은 포만감을 느끼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도파민도 가세합니다. 탄수화물로 인해 인슐린과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게 되면 렙틴의 작용이 가로막혀 포만감은 덜 느끼게 되고 도파민은 더 많은 행복감을 위해 더 먹으라는 신호를 주니 먹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탄수화물을 갈망하고 섭취하게 됩니다. 위가 꽉 차서 배가 고프다는 그렐린의 신호는 없어졌음에도 뇌가 렙틴을 감지하지 못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먹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렙틴은 계속해서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인슐린으로 인해 뇌에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지방세포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분비된 렙틴은 또 다른 증상을 낳습니다. 렙틴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어 렙틴을 받아들이는 뇌의 부위가 더 이상 렙틴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가 불러도 배가 부른지를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 식이장애는 고도비만으로 발전하고 거식증과 우울증을 동반하는 상태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음식 섭취에 문제를 느끼고 먹어도 먹어도 멈출 수 없는 식이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장애는 의지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이러한 식이장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이어트입니다. 탄수화물의 섭취를 충분히 줄여 도파민의 생성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의 고리를 끊게 되겠죠. 인슐린의 분비를 줄여 우리의 뇌가 렙틴을 제대로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를 통해 포만감을 느끼고 에너지가 충만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지방 섭취를 통해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어 렙틴 호르몬이 충분하고 빠르게 분비됩니다. 이를 통해 위가 가득 차는 가짜 포만감이 아니라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진짜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간혹 이러한 호르몬의 작용을 고기와 지방이 입을 질리게 만들어서 억지로 식욕을 줄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통해서 식욕이 잡히는 것은 우리 몸이 에너지가 충분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먹고 싶어지지 않아지는 진짜 포만감을 느끼는 것이고 음식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방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식이장애와 고도비만이 발생하는 원인과 관련된 호르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한 도파민, 인슐린, 렙틴 저항성 등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식이장애를 겪으시는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이어트예요. 주변에 혹시 식이장애를 가진 지인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토닥토닥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금 가볍게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원칙과 계산법 그리고 루틴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키토제닉 다이어트 및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